다섯 번째 행성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곳은 행성 중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었다. 겨우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느 곳인가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보일 거야. 그렇지만 왕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 사업가나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군. 이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켜면 마치 별 하나가 더 태어나거나 꽃 한 송이가 더 피어나는 것과 같지.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이 잠드는 것이고 말이야. 아주 멋진 직업이군. 멋지니까 정말 쓸모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행성에 도착하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지시사항이니까.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지시사항이란 게 뭐예요? 그건 내 가로등의 불을 끄는 것이지. 안녕?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불을 켜세요? 지시사항이니까.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를 게 뭐가 있어? 지시사항이 지시사항이지.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빨간색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란다. 예전에는 그럴듯했지. 아침이면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켜곤 했거든. 그러면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잠을 자곤 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지시사항이 바뀐 거예요? 지시사항은 바뀌지 않았어. 문제는 바로 그거란다. 해가 거듭될수록 행성이 빨리 돌기 시작했는데 지시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행성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1초도 쉴 수가 없어. 매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지. 그거 참 재미있는데요?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군요. 전혀 재밌지가 않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고.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 되는 거야. 안녕,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지켜보았고 지시사항을 그토록 충실히 지키는 그 가로등지기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예전에 자신이 의자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석양을 보려고 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는데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하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법이니까.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아저씨 행성은 아주 작으니까요. 아저씨가 세 걸음만 성큼성큼 걸으면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해를 보고 있으려면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되죠. 쉬고 싶으면 걸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바라는 만큼 낮이 계속될 테니까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잠자는 것이니까.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됐지.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가로등지기가 그렇게 말하고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좀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왕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등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비웃겠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야말로 유일하게 우스꽝스럽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야. 어쩌면 그건 자기 자신보다 다른 것에 열중하기 때문이지. 그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다. 저 사람은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저 사람이 사는 행성은 정말로 너무나 작아 둘이 있을 자리가 없지.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석양을 볼 수 있는 그 축복받은 행성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행성은 먼저 번보다 10배나 더 큰 행성이었다. 그 행성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런 탐험가가 오셨구먼.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대뜸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탁자 위에 앉아 잠시 가쁜 숨을 골랐다. 벌써 그만큼 여행을 많이 했던 것이다. 넌 어디서 왔니?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뭐 하시고 계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노인이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무엇인데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학자란다. 그거 참 흥미롭군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일이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리학자의 행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장엄한 행성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행성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내가 그걸 알 수야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아, 그럼 산들은 있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지만 다시 물었다. 내가 그걸 알 수야 없지. 지리학자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럼 도시, 강, 사막은요? 그건 역시 내가 알 수가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건 그래. 하지만 난 지리학자지 탐험가가 아니거든. 도시, 강, 산, 바다, 사막 등을 새로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아. 그래서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탐험가들을 맞아들이지. 즉, 지리학자는 탐험가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단다. 그러다가 탐험가들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시켜 그의 도덕성에 관해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왜냐하면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뚱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란다. 그건 또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취한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둘러 보이거든. 그래서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두 개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않겠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좋은 탐험가가 될 수 없겠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진실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가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그럼 직접 가서 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단다. 예를 들어 그가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고 가정하면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아참, 너도 멀리서 왔으니 훌륭한 탐험가이겠구나. 내게 너가 살던 행성의 이야기를 해주렴.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연필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탐험가가 증거를 제시하면 잉크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자, 이야기해보렴. 지리학자가 말했다. 오, 제가 사는 곳은 말이지요.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제겐 화산이 세 개 있어요. 두 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래, 모르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맞장구쳤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는 꽃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왜냐하면 꽃들은 덧없는 것들이니까. 덧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란다. 결코 시대에 처지는 법이 없어. 산이 자리를 옮기는 일은 거의 없지. 또한 바다의 물이 다 빠져버리는 일도 거의 없고. 그렇듯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관해 쓴단다.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가르쳤다. 하지만 잠자는 화산도 언젠가 깨어날 수 있잖아요. 화산이 자고 있건 깨어 있건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는 법이 없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살아오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머지않아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란다. 그럼 내 꽃도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지리학자의 말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덧없는 것이라고?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는 겨우 네 개의 가시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행성에 홀로 내버려 두었다니. 처음으로 어린 왕자는 후회라는 것을 했다. 그러나 곧 용기를 되찾았다. 제게 가보라고 권할 만한 곳이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를 가보려무나.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말이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남겨두고 온 꽃을 생각하며 그곳을 떠났다. 그리하여 찾아간 일곱 번째 행성이 바로 지구였다. 지구는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행성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들, 물론 흑인 왕들을 빼먹지 않았을 때 7천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들,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 즉 대략 잡아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 대륙 전체를 통틀어 진정한 군대라 할 수 있는 약 46만 2,511명의 가로등 지기들이 유지되어야 했다는 점을 말해두는 바이다.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것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그 가로등 지기 군대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처럼 질서 정연했다. 가장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지기들의 차례였다. 이들이 가로등에 불을 밝히고 나서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지기들이 이어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 뒤에 다시 모습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지기들이 나왔다.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의 차례, 그리고 그 다음이 북아메리카 가로등 지기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한 번도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혼동하지 않았는데 그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다. 북극과 남극에는 각각 단 한 명의 가로등 지기가 있었는데 그들만이 한가롭고 무료하게 생활을 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1년에 두 번만 일을 하면 되었으니까. 약간 재치 있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거짓말도 조금은 하게 되는 법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로등 지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행성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줄 우려도 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 만일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20억의 인구가 회의 모임에서처럼 약간 빽빽하게 선다면 가로 2000m, 세로 2000m의 광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다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밤 나무들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하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지루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라.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된다. 맨 처음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그는 벌써부터 자신의 혹시 행성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지 겁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모래 속에서 달빛 색깔의 따리가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를 했다. 안녕, 좋은 밤이야.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이곳이 무슨 행성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지구의 아프리카란다. 뱀이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지구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란다.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 지구는 넓거든 뱀이 말해주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별들이 저토록 빛나는 것은 누구나 자기 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내 별을 보렴.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넌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니? 뱀이 물었다. 꽃하고 좀 싸웠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랬구나.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쓸쓸한 건 마찬가지야.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건넸다. 넌 참 기묘하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그렇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세고 강하단다. 뱀이 말하자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아. 넌 다리도 없어서 여행할 수도 없겠는걸? 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멀리 너를 데려갈 수 있어. 뱀이 이렇게 대꾸하고는 마치 황금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는 날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지. 그렇지만 넌 순수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리디 여린 심성을 가진 네가 이렇게 거칠고 돌투성이인 지구에 떨어지다니 불쌍하구나. 만일 네가 네 별이 몹시 그리워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 알았어.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그 수수께끼들을 다 풀 수 있단다.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났다. 그건 꽃잎이 세 개 달린 아주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을 건넸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물었다. 어느 날인가 사막에 대상 무리를 본 적이 있는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 예닐곱 명쯤이 여러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갔어. 하지만 어딜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바람이 그들을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무척 불편할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너도 안녕? 꽃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다. 그가 이제까지 보았던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께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불이 꺼진 화산을 발 받침용 의자로 사용하곤 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처럼 높은 산에서 보면 행성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눈에 띄는 것은 바늘처럼 뾰족 솟은 날카로운 바위들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아무 곳에나 대고 인사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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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메아리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외롭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저는 외롭답니다. 저는 외롭답니다. 저는 외롭답니다. 역시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참 이상한 행성이네. 모든 게 메마르고 뾰족하고 지저분해.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 남들이 하는 말만 따라하니. 내가 사는 곳에는 꽃이 한 송이 있었어. 그 꽃은 항상 먼저 내게 말을 걸었었는데. 모래와 바위와 눈을 밟으며 한참 동안 헤맨 끝에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길이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자신의 꽃과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짤막하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자신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자신의 종에서 유일하게 남은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단 한 곳의 정원에만도 비슷비슷한 꽃들이 5,000송이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일 이걸 본다면 내 꽃은 무척이나 기분이 상할 거야. 엄청나게 기침을 해댈 테고 또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어가는 신용을 하겠지? 그러면 난 또 어쩔 수 없이 꽃을 돌봐주는 척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상처를 주려고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가졌으니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평범한 꽃 한 송이뿐이로구나. 그 꽃과 내 무릎께 오는 세 개의 화산, 그중 하나는 어쩌면 영원히 꺼져버린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정말 위대한 왕자는 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풀숲에 쓰러져 엉엉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대답하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에. 조금 전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누구니?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지금 너무나 슬프거든.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깊이 생각해 보더니 덧붙였다.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너는 이곳에 살지 않는구나. 넌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지? 여우가 물었다.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은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또 암탉들도 길러.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지. 너도 암탉들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요즘엔 많이 잊혀진 말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너는 내게 있어 수십만 명의 소년들 중 한 명일 뿐이야. 그리고 난 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나도 너가 있어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가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가 사는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 그 꽃은 지구에 있지 않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행성에 있니? 그래. 그 행성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재미있구나. 그럼 암탉들은? 없어. 완벽한 것은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기 짝이 없어. 나는 암탉들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모든 암탉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조금은 실증이 나.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아주 환한 햇빛이 비추는 것 같을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다른 네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라면 난 땅 밑으로 숨겠지. 그렇지만 네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날 굴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보렴,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밀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밀밭을 보아도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그래,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네 머리카락은 황금색이구나.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그건 정말 근사할 거야. 황금빛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에 부는 바람 소리조차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저기 있잖아. 날 길들여 주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도 많거든.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길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서로 배우거나 알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상점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지. 그렇지만 친구들을 만들어서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만일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무척 참을성이 많아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이렇게 풀밭에 말이야. 내가 널 곁눈으로 바라보아도 내게 아무 말을 하지 마. 말이란 가끔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넌 내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오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같은 시각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을 느끼다가 4시쯤 되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결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잊혀진 것이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하나의 의식이 있어. 목요일마다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는 것이지. 그래서 목요일은 정말 신나는 날이 되는 거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갈 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나는 날마다 똑같을 테고, 그러면 전혀 휴식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는 말했다. 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넌 내가 널 길들이기를 원했잖아. 그래, 내가 그랬지. 여우가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울려고 하는구나.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러니 내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내게 좋은 것도 있어. 그것은 밀의 색깔 때문이야. 여우가 대답한 뒤 잠시 후에 덧붙였다. 너도 다시 한번 가서 장미꽃들을 보렴. 그럼 네 장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렴. 너에게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리고 장미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전혀 내 장미와 닮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꽃일 뿐이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때 그 여우는 수십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같았지만 내가 친구로 삼은 거야. 그러자 이제 걔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마리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어린 왕자의 말에 장미꽃들은 매우 개면쩍어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그저 지나치는 행인이라면 내 장미와 너희들을 똑같이 여기겠지. 그렇지만 내 장미 하나가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바로 그 장미니까. 그리고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장미이고, 또 내가 애벌레를 없애준 장미니까. 물론 나비가 되도록 두세 마리는 놔두었지만.
또 불평을 늘어놓거나 허풍을 떠는 것도, 심지어는 때로 침묵을 지킬 때도 나는 지켜봐 주었어. 바로 내 장미니까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안녕.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따라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이야.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잘 새겨두기 위해 따라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잊고 있어. 그렇지만 넌 그것을 잊어선 안 돼. 너는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